110년 전통의 엔진 관리 전문 기업 벨 퍼포먼스의 고성능 엔진 관리 패키지로 소중한 내 차의 엔진을 항상 새 차처럼 지금부터 관리 들어갑니다. 벨 퍼포먼스 뱅뱅! 자, 연료 첨가제 왜 벨 퍼포먼스가 유명할까요? 왜 알아줄까요? 자, 단순히 처음 만들어서? 저희가 자동차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사실은 저희가 땅을 파가지고 석유를 시추한 역사도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 옛날부터 1909년부터 이미 연료 첨가제에 관심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벨 퍼포먼스인데 그죠. 자 고농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연료 첨가제 넣을 때 내가 한 통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런 물 정도 되는 사이즈 그죠. 보통 이렇게 넣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저희는 안쪽에다가 어떤 거든 간에 이 첨가제 성분은 좋은 성분들은 굉장히 극소량이거든요. 오. 그 극소량의 좋은 성분들을 정말 꽉꽉 채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히 많이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 액기스같이 그렇죠. 환절기 때 간절기 때 일교차가 크니까 맞아요. 기온 차이 때문에도 수분이 발생합니다. 그쵸. 자 여름에는 습기 많이 끼죠. 맞아요. 겨울에는요. 결론상 그러면 사계절 내내 사실은 자동차 연료에서 수분 관리 우리나라만큼 더 신경 써야 되는 나라가 있을까요? 자. 와. 우선 보시면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네. 확연히 빛깔부터 다르다는 거 보실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저희가 왜 플러싱 제품을 아니 이렇게 한 통만 넣고 아이들링 했을 때 5분만 해도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맞아. 자, 우선 저희가 일일이 성분 하나를 화학적으로 분석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그렇죠. 우선 빛깔부터 다르다. 와. 정말 진한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엔진에 들어가서 엔진 오일을 바꾸기 전에 우리 엔진에 그동안 붙어있었던 그렇죠. 뭐 카본이라든가 슬러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제거해 주는 건데 자동차는요. 우리처럼 유기물이 아니야. 회복을 못해요. 근데 보세요. 우리도 몸을 하루종일 움직이고 운동하면 힘들잖아. 아프잖아. 맞아. 여기 부하가 생기잖아요. 생기는데. 근데 자동차는 RPM이 분당 곱하기 1000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1이 아니에요. 1000RPM입니다. 그렇죠. 1000RPM, 뭐 3000, 5000, 6000 이렇게나 많은 반복 운동을 하는데 그렇죠. 자, 근데 자동차 엔진 관리는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처럼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돼요? 뭐 여기 쇠가 다시 자라나? 무슨 뭐 노벨상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정말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죠. 엔진 오일부터 엔진 관리 그리고 이물질 관리까지 다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